자, 3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4번. 이거 보니까 과학, 철학, 그런 거. AI에 관한 거. 밑에 보시면 이거 3점이다. 그지? Replicate. 복제하다. 나오고, 이,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있으니까 쭉 읽으면서 내려오자. 내려오는데 표지판을 위에서 보자. 표지판. 표지판이 나오면 해문을 딱 하고 위신 본다. 그죠? 보겠습니다. Over the past 60 years as mechanical processes have replicated behaviors and talents we thought were unique to humans. We've had to change our minds about what's sets us apart. 그렇지?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알파고 걔가 컴퓨터가 이겼다며? 여기 보시면은 set us apart. 이게 무슨 말이냐? 어? set us apart. 이게 뭐예요? 그겁니다. set us apart.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 다른 표현으로 뭐 바꿀 수 있을까? 빨간 머리. 그거 맞아. 그거 맞습니다. As we invent more species of AI, we will be forced to surrender more of what is supposedly unique about humans. 그렇죠. 이런 TV쇼 나왔었잖아. 옛날에 얼마 좀 됐죠, 그거? 무슨 Alter Carbon인가? 뭐 하여튼 그 Joel Kinnaman 그 사람 나오는 거 봤는데 그런 거 비슷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뇌를 막 백업하고 뭐 그런 거 그런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 보세요. Each step of surrender, we are not the only mind that can play chess, fly a plane, make music, or invent a mathematical law. 그렇죠. AI가 이런 거 다 합니다, 이제. 차 운전도 막 하고. Will be painful and sad. 그렇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할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구나, 막 생각하겠죠. We'll spend the next 3 decades, indeed, perhaps the next century, in a permanent identity crisis. 그렇지. 막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할 일을 다 컴퓨터가 AI가 다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하는 존재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지. Continually asking ourselves what humans are good for. 그렇죠? If we aren't unique toolmakers or artists or moral ethicists.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주장하는 사람들. Then what if anything makes us special? In the grandest irony of all, the greatest benefit of an everyday utilitarian AI will not be increased productivity or an economics of abundance. 그 utilitarian AI가 이런 게 아니래. 어? Increased productivity나 economics of abundance나 a new way of doing science 이런 것들이 아니래잖아. Although all of those will happen. 결국 이렇게 될 거긴 하지만 The greatest benefit of the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하고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Humans will be liberated from hard labor. 이런 게 맞긴 맞지만 AI could lead us in resolving moral dilemmas. 이런 것도 안 나왔고 여기 이런 게 나왔는데 뭐 ethicist 이런 게 나왔는데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AI could compensate for decline in human intelligence. 사람들이 머리 안 쓰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자꾸 머리 안 쓰고 막 전화기에 의존하고 그러면 암산하는 기술이 떨어지겠지. 근데 이런 내용 안 나왔습니다. AIs will help define humanity. 그지? 이겁니다. 이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응? 어디냐고. 여기 있네요. 그죠? 우리가 만약 30년 동안 정도 생각해야 된다나 In a permanent identity crisis. 이거 뭡니까? Identity crisis. 존재에 대한 위기? 갑자기 이런 기계가 컴퓨터가 막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시는 거 우린 도대체 뭐냐? 나는 사람인데 사람은 도대체 뭐냐? 막 이렇게 이런 걸 한다는 거지. 위기를 겪는다는 거지. Continually asking ourselves what humans are good for. 이거 사람이 AI를 만들지 않았으면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고민도 안 했겠죠? 그지? 그래 이게 근거입니다. 이게 근거. 가끔씩은 표지판이 없어요. 표지판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보면서 이걸 위에 내용을 읽어내려오면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근거를. 근거가 있는 걸 답을 골라야지. 이거잖아. AI will define humanity. 이거잖아. 이거를 이제 paraphrase 해놓은 거지. 말을 다르게 바꿔 써놓은 거라고. 근데 나 같으면은 그냥 딱 그냥 보고 이게 답인지 아는데 여기 나오는 선지들이 다 틀린 선지야. 어? 다 말이 안 되는 선지라고. Humans could also be like AIs. 다 얼토당토한 선지라고. 그래서 1번으로 갈수록 이게 막 소떼를 모는 카우보이들이 소떼를 모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얼토당토한 선지를 이렇게 해놨다고. 근데 그때는 그 1등급이 10%였습니다.
21학년도도 12%였지 12.66%였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올리느냐 난이도를 어떻게 올리느냐 여기다가 매력적인 선지를 한 개 정도 더 두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률이 쭉쭉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할 거니까 이거 뭐 풀어보고 아 다 맞췄네 아 90점 넘었네 그렇다고 기분 좋아할 거 전혀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했지 내가 공부 이거 지문 해부해가지고 자근자근 다 씹어가지고 소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아시겠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질문 없으시면요 34번 했으니까 34번 했으니까 이거 한번 또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볼게요 Over the past 60 years Over the past 60 years Although all those will happen. 이거 D 아니고 더입니다. The greatest benefit of the greatest benefit of the greatest benefit of the arrival of the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AIs will help define humanity. Okay, 이렇게 다 됐는데. 이거 뭐 AI에 관한 질문이었네요. 그죠?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시면은 35번 해보겠습니다. 35번 해보겠습니다. 35번 맨날 나오는 한 문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관계없는 문장. 오늘은 그 금발 여학생이 안 왔어요. 남학생들이 이제 집적거리니까 안 온 것 같은데 데이트 한번 하자고 하니까 요새 안 보입니다. 금발 여학생이 보시면 다시 오세요. 구경하러. 뭐 안 물어볼 테니까 한번 오세요. 그리고 이 35번은요. 항상 뭐 이제 풀다가 이거는 이제 처음에 초벌할 때 듣기 끝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넘어갈 때 알겠죠. 쉬운 문제니까 그지. 이런 거 어떻게 푼다 할지. 머리 긴 남학생 이름 안 박힐게. 이거 어떻게 푼다 할지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5번부터? 3번부터? 3번부터 읽는다고? 흐름인데? 여기 보세요. 전체 흐름이잖아. 흐름과 관계없는, 없는이잖아. 이거 없는이니까, 없는, 아닌 나오면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요 밑에, crucial 있죠? 요 밑에다가 아는 딱 쓰고, 아는 맞지? 없는이네, 없는. 없는. 없는 딱 쓰고 세 번 딱 쳐놓습니다. 아닌, 없는, 뭐 이런 거. 요 위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밑줄 딱 쳐놓잖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고 까먹지 말란 얘기거든. 근데 애들이 이런 거 보면은 쉬운 문제는 연기가 많이 됩니다. 수능 특강이라든지 뭐 그죠? 수능 완성이라든지 독해 연습이라든지 거기서 많이 되니까 와 이거 뭐 보던 거거든. 그럼 흥분해가지고 관계 있는 거 찍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연습 단계부터 요 밑에다 크루셜 밑에다가 없는 세목 딱 쳐놓으세요. 세목 쳐놓고 그러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건데 이건 관계 흐름 관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봐야 된다고. 빨리 보겠습니다. 이런 거 쉬우니까 1분 문제 1분. In the context of SNS. In the context of는 뭐예요? 그건데 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In the context를 Media literacy has been argued to be especially important in order to make the users aware of their rights when using SNS tools. SNS tools 여러분 쓰는 거 맞지? Instagram, right? 여러분 쓰는 거 Instagram 그거 많이 쓰고 Facebook 또 주로 뭐 인스타를 한다 그러는데 and also help them acquire or reinforce human rights values and develop the behavior necessary to respect other people's rights and freedoms. 그 SNS가 이제 뭐 역사를 보면 선생님도 그 페이스북만 합니다. 페이스북 이제 옛날에 여러분처럼 뭐 모르는 사람까지 막 하지 않고 실제 아는 사람만 실제 아는 친구들만 그렇게 하는데 초기부터 마이스페이스 나왔을 때부터 했습니다. 마이스페이스 나왔을 때부터. 근데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은 뭐 굉장히 빠져 산다 그러더라고요. 인스타에 뭐 올려가지고 막 인기를 끌고 여학생들한테도 막 인기를 끌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부모님들은 이걸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막 그래. 한국에도 있었지? 있었나? 모르겠는데. 이거 뭐,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왜 저런 걸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막 이런다고. 뭐, 애들이니까, 그죠? 그, 쭉 보겠습니다. 보다 보면, 뜬금없는 소리 나오면 그게 답이야. 그걸 딱 보고, 딱 찍고 가면 된다고. With regards to, 이것도 나왔네요. 이게 뭡니까? 그건데. 이것도 다른 걸로 바꾸면 다른 표현으로 그걸로 바꿀 수 있어요. Peer-to-peer risks such as bullying. This last elemen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Be of 추상명사. 이거 잘 알지? 뭔지? Be of 추상명사. 형사로 바꿀 수 있잖아. Be of 여기 is of particular importance. 이거를 그 형사로 바꿔봐. 이런 거 설마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다 알겠지. 이거 모르면서 이거 내 강의 듣는 애도 없지. 그 니네들은 다 아는데 설마 이거를 내 강의를 보면서 저 선생님이 저걸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러면서 들은 애들이 없겠지 설마. 그래 들어봐야 이거 뭐 이해가 안 될 텐데. Anyway 이제 bullying이라는 것도 학교에서 막 그 힘센 애들이 약한 애들 괴롭히고 빵 셔틀하는 건데 빵 셔틀 알죠 여러분? 압니까? 요새도 있습니까? 그거? 이것도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 선배들이 있던 건가? 그럼 힘센 애들 막 때리고 돈 뺏고 빵 사오라 그러고 그냥 10년 하여튼 이런 게 이제 학교에서 현실 세계에서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이버 세계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모른다고.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왜 뭐 더 심한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방송에서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부모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제 방송을 만약 보는 부모님 보시면 이런 데 관심을 두셔야 돼요. 애들이 옛날 그 애들이 아닙니다. 10년 전하고 또 바뀌었어요. This relates to a basic principle that children are taught in the offline world as well. 그렇지 이제 여기 나와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would not want others to do to you.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Do not
did to others what you would not want others to do to you. 성경에 나온 얘기 맞지? 맞지? 맞는 것 같은데. 코란에 나온 얘기인가? Anyway,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힘센 애들한테 두드려 맞기 싫으면 여러분도 다른 애들 때리면 안 되지. 왜 다른 애들 때리고 그러세요? 뭐 이건데 이런 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뭐 애들이 이걸 이런 거 하는지 모를걸요. 3. 근데 children's SNS activities should be encouraged when we help them accumulate knowledge. 엉뚱한 소리 나왔지. 지금까지 SNS에 대한 그 문제점이 나왔는데 뭐 이게 갑자기 뭐 이거 답입니다. 이거 찍고 이제 가는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가면 돼. 한 30초는까지는 안 돼도 30초에서 50초 사이는 다 풀겠지. 근데 공부하는 거니까 밑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This should also be a golden rule with regard to SNS. But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estimate the consequences and potential serious impact of their actions in this environment.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설마 내가 뭐 이거 너에 대한 험담을 막 써도 실질적으로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때릴 거냐 뭐 이러면서 막 쓴다는 거지. 그럼 애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자살한다는 건가 뭐 그런 건가 보지. 미국에 실제로 있었으면 되는 거. Hence 연결사 나왔네. 연결사 Hence 이런 거 나오면 세모 딱 치는 겁니다. 다른 거 문제 풀 때 Hence 이런 거 나오면 세모 딱 치는 거야. 유심히 본다고. Hence는 뭡니까? Hence 그건데 다른 연결사로 바꾼 거예요. 기계과 그래 그거야. Raising awareness of children from a very early age about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SNS and the potential long-term impact of a seemingly trivial act is crucial. 그렇죠. 뭐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애들한테 아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제 인터넷에서 다른 애들한테 나쁜 글 쓰지 마라. 그거지. 뭐 여러분들 보면은 뭐 다 합니다. 남학생들. 그 인스타로 해가지고 예쁜 여학생들 있으면 막 작업하고 막 말 걸고. 실제로는 사귈 형편이 안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인스타로 말 걸고 인스타로 연애하고 막 그러잖아. 다 한다고. 나도. 다 알아. 그걸 보면 뭐 요새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다가 뭐 실제적으로 나중에 뭐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부모님들이 이런 거 보시면 아 애들이 전화기를 갖고 저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구나 실제적으로.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알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뭐 질문 있습니까? 기계과 뭐 있어? 없어? 없으시면은 35번 했으니까 IPA로 어떻게 읽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했으니까 IPA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In the context of SNS In the context of SNS.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이에요. Social Network Service. 그 앞머리만 딴 낱말을 뭐라고 하니? 기획과 그거예요. Media. Literacy. Media. Literacy. 좋은 말이네요. 그죠? Media. Literacy. Literacy는 뭡니까? Literacy. 설마 여기 오시는 분 중에 illiterate 없지? 없지? 없을 겁니다. 설마. Media. Literacy. Literacy는 literacy인데 media에 관한 literacy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Has been argued to be especially important in order to make the users aware. In order to make the users aware of their rights when using SNS tools. And also help them acquire or reinforce human rights values and develop the behavior. 이 behavior 안 바뀌었네요. 한번 찾아보시고 and develop the behavior necessary to respect other people's rights and freedoms and
freedoms with regards to peer-to-peer risks. With regards to peer-to-peer risks. 이거 안 물어봤지? Peer-to-peer risks. 이거 뭡니까? 그런 리스크야. Such as bullying. This last elemen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his relates to a basic principle that children are taught in the offline world. As well, the children are taught in the offline world. As well, children are taught in the offline world. As well, 성경에 나오는 구절 나오네요.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would not want. What you would not want. Others to do to you. This should also be a golden rule. This should also be a golden rule with regard to SNS. But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estimate the consequences. 이 consequences 보실게요. 이게 좀 어려운 발음인데 consequences. 해보세요. consequences and potential serious impact of their actions in this environment. The potential long-term impact of a seemingly trivial act is crucial. The potential long-term impact of a seemingly trivial act is crucial. 그거 아닙니까? 특히 여학생들. 여학생들 인스타 가가지고 같은 여학생들 특히 못생겼다 놀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상처받는다고. 어른들은 부모님도 모르지. 아니 그런 거 안 보고 그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근데 애들은 상처받는다고. 여러분들도 그 남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가셔가지고 너 살쪘다고 막 놀리면 안 돼. 알겠지? 질문 없...